2022년 제61회 전남체전이 1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체육대회 붐업 조성과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성화대 제막 행사가 열렸습니다. S자 문양의 성화대는 순천만의 자연 생태와 갯벌의 물줄기를 상징하며 두루미의 날갯짓 문양은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조선대병원과 주식회사 G플러스 생명과학이 식물 기반 감염병 질환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식물 기반 바이오 의약품 플랫폼을 활용해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 질환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약속했습니다. 고흥군 농업인 학습센터가 농업기술센터 치유공원에서 상징탑 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상징탑은 1,300여 명의 읍면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으로 건립됐으며 농업인 학습단체의 위상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남 지역 이장과 통장들이 강진 아트홀에서 열린 2021 이통장 한마음대회에서 지역사회 자살 예방에 앞장서기로 다짐했습니다. 이통장연합회 300여 명은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사랑 협약을 맺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